열심히 고생하고. 아,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른대학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어, 원래 어르신들 이제 그런 게 있죠. 아, 술 한잔 하시면은 원래 자식 자랑. 어제 박수 하지 마. 아. 아유. 저도 미국에서 왔는데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부모님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발생했고 식당 차렸고. 아유. 고생했고. 아, 네. 아유, 감사하네, 그래도. 아, 네. 야, 얘 만져서 미안해. 아, 아니에요. 어, 약간 가족 같네요, 거기. 네, 좀. 미국은 그냥 인디펜던트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돼도 돼. 아. 근데 이제 한국은 와서 이제 가족끼리. 같이 잘 되죠. 네, 잘 되죠. 이모, 계산이요. 왜? 뭐래? 예, 예, 대로만. 네. 이모, 반찬도 드시니까, 이거. 반찬도 드시니까, 이거. 반찬도 드시니까. 돈 더 냈어요? 네, 아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바쁜데. 근데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기분 좋은 일을 하면 기분 좋은 일이 또 생기더라. 네. 맞아. 그래도 잘 불러요? 아, 이거는 예, 잘해요. 아, 좋을 때도 잘해요? 아, 한번 불러줘요, 그러면. 네, 열심히 해 볼게요. 아, 그래. 아, 박수 한 번. 연습 한 바다 해. 연습 한 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느려 노래가? 아는 테이프 늘어난 거 아니야 이거? 열심히 해요. 이거는 그냥 필로 하는 거. 아, 필이요? 그 높은 부분 있잖아. 아. 걷고 싶다. 아, 근데 노래가 되게 성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되게 여수. 계속 그만해! 약간 되게 여수. 계속 그만해!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너 자신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자신이 있어 보인다기보다 그냥 다 하는 스타일. 시키면 다 하는 스타일. 자신 없어 보여. 자신이 없어. 너 자신이 없다. 한국말 발음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한국 음악도 들어보고 있고 근데 노래를 아니고 대화를 그냥 아~ 네. 이제 그래 그랬었지 그래 그랬었지 너 사랑